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장입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모식의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사건의 주범 조모식이한테 개인적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편 좀 긴급하게 만들어봤는데요. 나보다 한참 연배가 낮은 것 같으니까 형이 그냥 너한테 반말로 할게. 먼저 어차피 구형 때 무기가 나왔으니까 대략 아 이 정도 형량이 나올 거다, 갱도는 때리고 있었을 거야. 징역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형이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거든. 먼저 조만간 너는 소환해서 자살 우려자로 분류가 돼서 독거실로 따로 수용이 되든가, 아니면은 니네 방은 야간 주임들이건 주간 주임들이건 지속적으로 와서 들여다보는 그걸 보고 이제 요시찰방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될 거야. 말 그대로 노래방 애들도 교도관들도 그렇고 서로 존나 피곤해지는 거지. 자, 네가 있는 서울구치소의 경우 형량이 7년 이상이 선고가 되는 사람은 자살 우려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를 해서 개호 및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구치소예요. 자, 또 하나, 항소심에서 형이 얼마나 깎일지는 모르겠는데 형 생각에는 아마 들었다 놀 것 같아. 앞으로 오랜 시간 그동안 너의 유일한 친구였던 컴퓨터를 다시 만질 일은 없을 거야. 이거는 어떤 장기수가 형한테 해준 얘긴데, 네가 징역을 그렇게 오래 살잖아. 그러면은 너의 어떤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그 개월수에 맞는 그런 프리즌 라이프 플랜을 잘 세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담당 교도관님들이나 담당 직원들하고 그 상담 보고전을 내서 상담을 받게 되면은 네가 원하는 정보나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긴 시간들 잘 보냈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출소할 때까지의 너의 삶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를 제외한 모든 날들 밤 9시 이후로는 TV를 볼 수가 없을 거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점심 저녁을 먹게 될 거고, 넌 네 맘대로 어디로 전화나 이런 것들도 맘대로 할 수가 없을 거야. 뭐라든 간에 보고전이라는 거를 써서 내가지고 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을 것이고, 며칠에 한 번씩은 교도관들이 갑자기 노래방에 와가지고 다 뒤져. 그래서 막 규정에 맞지 않는 물건 이런 거 압수를 해가는 그런 꼴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형이 봤을 때 넌 앞으로 출소할 때까지 여러 군데의 교도소를 돌아다니게 될 거야. 못해도 앞으로 15년 정도는 어느 소를 가든지 네가 누구인지 동료들이 다 알게 될 거고, 제일 짜증나는 게 뭔 줄 알아?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말이야. 네가 어디 이렇게 딱 가잖아. 그러면은 너를 실컷실컷 쳐다보는 그런 어떤 신기한 눈빛들이 존나 짜증이 날 거야. 행여 너네 방에 전국구 형님이라도 한 분 계시면은 그 사람 봤을 때 네가 얼마나 신기하겠니? 내가 징역 40년 받았으니까 씨발 막가는 인생이 어쩌고저쩌고 어깨 힘주고 이런 거 하지 마. 괜히 형님들 옆에서 그런 거 잘못하다가는 죽되는 거야. 그냥 빠리빠리하게 해가지고 수발 좀 잘 해드리고, 알았지? 형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네가 앞으로 어느 교도소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안에서 무기수는 절대 만나지 마. 옛날에는 무기수들도 20년을 살면은 감형의 대상이 돼서 감형을 받고 또 거기서 가석방을 받아서 어떻게 출소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다시 사회를 복귀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너처럼 유기징역형을 존나 세게 두드려 맞는 애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다 나가리 돼버렸어요. 그래 뭐야? 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눈에 가시보다도 더 못한 그런 아주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알았지? 아 참, 그리고 하나 빠뜨렸다. 너도 아마 감형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징역 살다 보면 다 알게 될 거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을 거야. 뭐냐고? 무슨 사건이든지 간에 시범타로 걸리면 좆된다는 거. 사실 너랑 비스무리한 그런 사건들이 옛날에는 대부분 다 그냥 뭐 사건 같지도 않고 벌금 내고 그냥 풀려나고 뭐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가 이번에 아주 크게 한방 하면서 앞으로 폰 들고 어린 여자애들 데리고 이딴 짓 하는 놈들 걸리면 좆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그냥 알게 해줬기 때문에, 하긴 뭐 너 때문에 또 몇 명은 자살도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걸 보면서 어린애들 데리고 이런 영상 막 만들고 보고 하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을까? 형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들어간다는 날이 있으면 뭐다? 나오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야 저건 안 보인다, 그치?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직도 안 걸린 애들 또 조만간 다 잡으러 간다, 알았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